돌아온 분이겠어요? 예. 학교 다닐 때 싸움 좀 했어요? 그냥 평범했습니다. 진짜 평범했어요? 예. 그냥 본인이 욱하고 살기가 있는 성격이거든. 사주가 그래요. 예, 그래서 한번 돌거나 욱하면 맨정신에도 기억이 안 난다. 뭐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욱하는 성격은 아예 없는 건 아닌데, 뭐 기억 못할 정도로 뭐 그러진 뭐 욱하진 않는다. 않아요. 그러니까 또라이는 아니다 이거잖아요. 왜냐면 살기가 많은 사주야. 본인 사주고잉. 그래도 대장부 사주고잉. 그래서 내가 곧 죽어도 내걸 하라는 사주고, 남 밑에서 뭐 있어요? 본인이. 왜냐면 남 밑에 있어 봤어요? 예, 그럼요. 직장생활을 한 적이 있죠. 지금 무슨 일을 하세요? 지금 정육 관련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고기를 써나요? 예, 고기 썰고 예, 그 살기가 글로 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가공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뭐 칼을 잡을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래서 이런 좀 살기가 좀 있고, 욱이 있고, 그런 사주들이 보통 직업에 보면은, 예, 몸에, 손에 날카로운 걸 잡아요. 막 여자다 그러면은 바늘을 잡고, 지금 남자다 보니까, 예, 칼, 어떻게 칼을 잡고 사는 거잖아요. 고기를 썰고 하니까, 정육점. 아주 사주팔자 잘 맞는 직업입니다. 잘 맞는 직업을 하다 보니까 재산이 쌓인다. 내가 보기에는 1위는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확장해도 되는 시기가 왔고, 늘려가는 시기고, 그러니까 대운이야. 보인도 좋은 해야. 해운이 어떻게 보면 내가 크게 뭐안 됐거나 장사한 지 얼마 됐는데. 장사를 한 10년 가까이 했어요. 그래요? 예. 그럼 10년 동안 내가 보기엔 못 버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아, 근데 그렇다고 뭐 큰돈은 본 적이 없습니다. 큰돈은 얼마인데요? 본인 생각하는 큰돈이 얼마예요? 뭐 주변에 이제 좀 많이 버시는 분들은 월한 4, 5천 버시는 분도 있고. 월 4, 5천. 진짜 크네. 예, 근데 저는 그냥 그렇게 큰돈은 못 벌고요. 그래도 못 벌진 않았다. 그냥 그죠? 그냥 먹고 살았어요. 아, 먹고 살아서도 잘 버는 건데, 왜냐면 본인이 그래도 지금 뭐 올해는 이제 뭐 이제 40 후반이지만, 10년이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나이대를 비해서는 또래보다도 많이 벌었을 거예요. 평균적으로. 본인이 직업을 제대로 택했거든. 그리고 그 직업을 살았기 때문에 돈이 되지. 사고가 일어나질 않아요, 잘. 본인한테. 왜냐면 누가 아프고 누가 사고 없는 것도 돈을 버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저희 같은 사람들은. 근데 내가 보기에는 본인이 그렇게 직업 자체가 본인 살기나 욱 이런 거, 본인은 그걸 인해서 항상 좀 힘든 사주거든. 근데 본인 직업을 잘 택한 거야. 그래서 정말로 항상 돼지한테 하프라고 사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소한테 하프라든가, 정점이면.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괜찮다. 그리고 행운으로도 괜찮다. 그리고 장가도 잘 갔다. 내가 보기엔 와이프도 참 단아하고 선비입니다. 잘 갔다. 그래서 문제가 뭔데요? 그래서 그 식당도 지금 정육하면서 식당도 좀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식당? 밥집? 예. 그것도 좀 괜찮은 건지. 본인이 할 거예요? 음식을? 예, 저도 예. 그러니까 정육점 안에 있는 정육식당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육점은 정육점 나름대로 따로 따로 하고. 하고, 뭐 부대찌개집이나 따로 이렇게 그 근처에 뭐 하나를 더 만약에 하게 되면 그것도 생각하는데, 그것도 잘 괜찮은 건지, 아니면 이거 이 정육점만 그냥 갖고 가는 게 어떤지. 제가 봤을 때는 식당은 하지 말고, 안 돼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보기엔 본인이 직업은 잘 택했는데 인복이 없어. 그러면 내가 일을 벌어놔서 정점을 좀 크게 냈을 때는, 어쨌든 뭐나 혼자는 못 가고 직업은 쓰겠지만, 또 거기다 식당까지 할 때는 직원은 더 써야겠죠. 근데 장사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속세일 것 같아. 그래서 조금 욕심입니다, 그죠? 근데 내가 보기엔 부지런함이 또 해서 좋은데, 그게 나한테 받쳐주지 않으면은, 사람이 속세이면은 항상 알죠? 힘들어. 네, 그래서 맞죠. 내가 보기에는 또 식당은 음식 맛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정점에 싱싱한 고기 내가 썰어서 주면 되고, 까짓 거 직원이 속세이면 너 가만만 하고 내가 그냥 하면 되잖아, 그죠? 들어올 때까지. 근데 식당은 그게 아니에요. 꾸준해야 되는. 근데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꾸준하게 도와줄 사람이 없다. 그렇다 본인은 뭐 찌개 끓이고 밥 한다, 그것도 내가 좀 그래. 알았죠? 네, 아, 본인은 칼. 근데 저는 생뚱맞게 다른 음식점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만든 햄이나 뭐 베이컨이나 이런 걸로 이제
부대찌개를 생각하고. 아, 그건 아는데. 예, 예. 어쨌든 뭐 본인 정점이니까 본인이 하겠죠. 예, 예. 그래서 뭐 PR도 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차라리 나 이런 얘기를 해줄게. 식당을 하겠다. 그럼 차라리 본인이 만든 행가 이런 거는 요즘 미키티 많이 나오죠. 그쵸. 예. 예. 그런 쪽으로 어떻게 좀 조인을 해가지고 유통을 해보겠다. 그런 회사랑 내 고기랑 이거를 내가 만든 거로 PR을 해보겠다. 밀키트에다가 해보는 건 내가 봐도 괜찮다. 네, 유통을. 그건 유통이자. 예. 네, 그쵸. 유통은 괜찮은데 내가 식당을 차려가지고 내가 조리를 해서 이걸 먹이겠다. 그럼 내가 보기에는 사람이 속삭여서 내가 보기에는 힘들어서 못해. 아, 사주상에도 그게 나와요. 네. 예. 그래서 본인이 지금 하는 것은 경험 안에서는 본인 다 할 수 있어. 예. 솔직히 일단 100도 할 수 있어요 본인은. 예. 근데 그거를 혼자 하면 힘드니까 당연히 사람을 쓰겠죠. 예. 쓰게 되면. 근데 대신 대처가 될 수 있어도 꾸준히 해나갈 수가 있는데 식당은 대처가 안 될 거예요. 사람 속색이면 그건 문제 닫아야 돼. 그렇게 되면은 돈 까먹는 건 시간 문제예요. 아무리 뭐 만만하게 해도 예? 뭐 가게 하나 차리는데 뚝딱이잖아 돈이. 작지 않아요. 그럼 내가 보기엔 그건 실수다. 하지만 내가 조금 전에 늘펴가도 된다 했죠. 아까 운도 좋고. 그래서 해운 들어왔을 때는 늘펴가는 해운이 들어왔으니까 본인 늘펴가는 건 좋은데 뭐 지금도 뭐 가게를 하고 있어요? 지금 정리했어요. 정리했고? 예. 또 시작을 해야겠네. 올해 가을 아니면 지금 너무 좀 상황이 좋지 않아서 내년에 할까 지금. 예, 너무 급하게 하면 좀 힘들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런 생각이 좀 복잡해요. 그래서 언제쯤 하는 게 좀 괜찮아요. 아니요. 예. 복잡한 거예요. 뭐 해결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내가 보기에는 놀아도 좀 아까운 시기다. 본인 사정도 있었겠지만 그냥 가을에 할 수 있으면 가을에 하든 좀 빨리 하라 이거지. 내가 보기에는 해서 손해볼 건 아니고 또 자리를 얻어도 잘 얻어질 거고. 예, 운이 좋아요. 아, 근데 자리 찾는 게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쉽지 않죠. 예. 그러니까 잘 얻어들 거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많이 찾아다녀야죠. 보고 있어요? 그렇게 잘 많이는 보고 있지 않아요. 그럼 지금. 많이 보고 나 있어요? 예, 왜냐면 제가 지금 뭐 몇 가지 조금 병원 다녀야 될 게 있어서. 예. 예, 어디가 안 좋은데? 뭐 혈압 뭐 관련된 것도 좀 하고. 술 잘해요? 술 요즘 많이 줄이고 있어요. 어, 더 줄이세요. 뭐 고기 하면 당연히 술이 들어가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술은 본인한테 독이고 뭐 혈압이 아니라 본인 간이 더 안 좋아요. 알았죠? 그러니까 혈압, 간, 아 진짜 안 좋아요. 병원에. 예, 맞아요. 그죠? 검사해봤으면. 그래서 혈압도 혈압이지만 간도 안 좋기 때문에 술은 본인한테 독이야. 본인은 사주팔자에 쇠복은 타고 났어요. 근데 쇠복을 타고 나서 다 잘 사냐? 나한테 맞는 걸 해야 잘 살지. 근데 내가 아까 얘기한 잘하고 있다. 직업도 잘 잡았다. 나한테 일어날 여러 가지 사건들도 내가 고기를 썰면서 풀어간다. 본인 살을 본인이 풀어가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살기가 살기도 있고잉. 그래서 크게 작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데 문제는 뭐냐? 명이 짧다. 내가 갖고 있는 지병이 많은 사주다. 그래서 돈은 잘 벌 수 있지만 뭐 건강하지 않으면 허당이잖아요. 뭐 할 거야. 또 건강해야 돈도 버는 거고 항상. 그래서 술은 내가 보기에는 뭐 솔직히 끊으면 좋고 줄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확 줄여야겠다. 근데 그 전에도 뭐 굉장히 많이 마시는 편 아니었고요. 뭐 많이 마셔야 소주 한 병 뭐 이 정도예요. 뭐 맥주. 그러면 더 줄일 수 있겠죠. 왜냐면 뭐 10병을 마실 수 있는 사람이 간이 멀쩡할 때도 있어. 그렇지 않아요? 근데 본인 원체 안 좋잖아. 술을 먹어서 그게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안 좋은 사주니까 그게 한두 잔, 세 잔, 네 잔, 뭐 반병을 먹어도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병이면은 반병으로 줄이고 반병이면은 반에 반 끊으면 좋고. 알았죠? 본인한테 독이에요, 술은. 그리고 만약에 본인 말대로 그렇게 뭐 많이 들어가서 내가 이게 해독이 잘 되고 막 이런 건 아니야. 하지만 술은 독인데 본인이 먹는다면 사주에. 예. 내가 살기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또 고깃집 하잖아. 그냥 쉽게 얘기할게요. 고깃집 하다 보면 술 땡겨요. 자동적으로 또 식당 해봐라. 또 그렇게 되니까 그냥 알아서 술은 끊으세요. 내가 보기에는 명은 짧은 사주니까 오래 살려면 명이 짧은 사주들 있고 몇 살에 죽는다 이게 아니에요. 죽을 고비가 빨리 온다지. 그러면 그 고비를 잘 피해가려면 건강해야죠. 그래서 그렇게 세게 들으시고 내가 보기에는 넓히세요. 늘려가시고. 그리고 보자. 와이프도 자기 직업 가지고 있죠? 예. 와이프는 뭐예요? 학원 운영하고 있어요. 뭐 수학? 그 영어. 영어? 예. 영어? 예. 그래도 두 부부가 잘 버네요.
크게 뭐 금전적으로 해서 뭐 쪼달리거나 뭐 항상 사람은 돈이 100억 있어도 모자라대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하지만 남들보다 잘 살아. 평균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그건 없습니다. 예. 네, 그죠? 예.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뭐 그냥 가정사로 봤을 때는 둘 다 괜찮아. 부부 관계도 괜찮고.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지금 식당을 해야 되냐, 그 다음에 시기가 언제냐, 지금 그거네요. 네. 그러면 시기는 좀 빠른데 빠르게 시작을 하고, 네. 빨리 시작을 하고, 뭐 가을이냐 내년이냐가 아니라 오래 할 수 있으면 오래 하는 것도 좋아요. 네. 해운이 좋으니까 하시고, 그 다음에 식당은 아예 생각도 마시고, 만약에 식당을 할 내가 뭐 좀 여유적인 게 있다 그럴 때는 아까 밀키트 같은 유통 그쪽 업체들하고 좀 조인해 가지고 우리 고기를 좀 써봐라. 네. 해서 뭐 가격을 조인해야겠죠. 네. 물량이 많이 나갈 거니까. 네. 그래서 그런 쪽을 하면 내가 보기에는 오히려 이거 쓸 때 쓰는 돈보다 그게 더 많이 벌 수도 있어. 뭔 말인지 아시죠? 유통 쪽이. 네. 그러면 사람이 커지는 거니까 창고도 생기는 거고.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차라리 해나가는 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크게 내가 보기에는 뭐 가정사나 뭐 자식사나 사업이 망하고 흥하고의 문제는 아니라 잘 되는 해운이야. 보기 내가. 그래서 지금 고민인데 내가 보기에는 이 고민의 방향은 아까 제가 좀 잡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식당만 안 해도 오늘 여기 온 건 잘한 거야. 식당 하면 바로 내려요. 1년 못 가. 대신 그거 할 바에 유통 쪽으로, 밀키트 쪽으로 해서 가면은 내가 보기에는 편할 거예요. 재미도 있고. 본인이 뭐 하다 보면 유통하다 보면 직접 내가 진짜 음식을 만든 밀키트 공장을 찰 수도 있잖아. 그쵸. 체인에, 그죠? 예. 어떻게 보면은 유리하죠, 본인이. 예. 그래서 뭐 고기 쪽으로 한다든가 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유통입니다. 하지만 내가 음식을 하는 식당을 만들어서 하지 마십시오. 예. 차이, 계비가 굉장히 달라요. 알았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뭐 크게 문제는 없죠? 예. 알았죠? 예. 알겠습니다. 예, 다 끝났나요? 네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예.